그리고 한동훈이라는 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소고발 참 좋아하는 놈이죠. 그런데 이놈이 아가리를 딱 쳐닫고 있는 부분들이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있어요. 한동훈 가족에게 네 애비가 네 남편이 해서 입도 뻥뻥 못해요. 지금 이제 뭐 김민전 이 최고위원하고 김재원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사태 당무 감사를 요청했고 오늘 김민전 최고가 당원 게시판 당무 감사 조속히 해야 된다 작심 발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댓글 같은 경우는 내부의 전문가들이 이 댓글을 봤을 때 분명히 관리자도 있고 그리고 이 문장에 대한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 봤을 때 한동훈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압수수색이 들어가는데 물론 진작 했어야 됐죠. 근데 한동훈 지가 쓴 거기 때문에 방치를 했던 거야. 여러분 아시다시피 건의는 개목줄을 채워서 가둬놔야 돼. 이 글은 논란이 되니까 또 기사화가 되니까 삭제를 시켰습니다. 일관성이 떨어지죠. 그 수백 건의 게시글 한동훈이 쓴 게시글 중에 유독 요거 하나만 최근에 삭제를 하고 나머지 건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건 그대로 놔뒀단 말입니다. 이것도 일관성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안 지운 거야. 의도적으로. 이건 의도적이에요. 그래서 이놈이 이 김건희 개목줄을 채워 가둬둬야 돼 이런 거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삭제를 한 거고 게시글 사태에 대해서 정말 지가 아니라면 아 이거 내가 발본 세곤 해가지고 추출해내겠습니다. 출담을 시키겠습니다. 이런 말을 못합니다. 이렇게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면서 아이고 뭐 저는 잘 모르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 진 놈은요 어쨌든 딱 티가 납니다. 나머지 게시글에 대해서는 그대로 방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놈은 이것까지 감안을 하고 썼을 거다. 기본적인 법률 지식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뭐 기껏 해봐야 명예훼손, 뭐 모욕죄는 세트로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막 찌끄러놓은 거야. 그래서 만약에 지금 같은 감사를 열고 이게 명확하게 드러났을 때는 출당 조치를 하겠다 하는데 이놈은 벌써 4.20 총선 때 그 쓰레기들 20명을 확보해놨잖아요. 지금 국민의힘당 배지를 달고 기생하고 있는 그 초선 비례대표 그 쓰레기들 걔 데리고 나가면 되는 거야. 나가서 정의당처럼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 다 있었던 거예요. 쫓겨나면 내가 애들 데리고 나가서 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놈은 지금 이런 걸로 일단 로키로 잡아쳐놓은 다음에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뭐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걸 일단 차치하더라도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정권이 무너지면 또 다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솔직히 야당에서 떠들어대는 무슨 뭐 명태군이라든지 이런 걸로는 탄핵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상. 그래서 어쨌든 2년 반 동안의 시간 동안 우리가 차기 대권 후보를 빨리 색출을 해서 그분의 어쨌든 이 커리어를 크게 우리가 부각을 시킨 다음에 정권을 재창출할 때쯤 요 한동훈이라는 놈은 특별법을 만들어서 사형을 집행을 해야 된다. 전 이렇게 봅니다. 한동훈이 댓글을 쓴 거다라고 의혹이 아니라 거의 확실시가 되고 있어요. 예.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한동훈 이 동일 인물이 아니라 동명이 있다고 하죠. 국민의힘당 이 당원 중에 8명의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한동훈 빼고 나머지 7분은 제가 존칭을 해야겠죠. 지금 국민의힘당 당원이 84만 명인가 대략 80만 명 정도 되죠. 그런데 이놈이 실토를 한 부분이 있어요. 조작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못해요.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때 증거 조작할 때도 제가 수년 동안 지금 그 탄핵의 진실을 통해서 뭐 태블릿 PC든 국정농단이든 삼성 관련 이 K미르스포츠재단 무슨 뇌물 관련 이런 것들을 방송을 해드리면서 느낀 점이 국민들을 얼마나 바퀴벌레로 봤는지 디테일이 떨어져요. 예. 무슨 초등학생들이 부모님 속이고 거짓말 하나 들킨 것 마냥 정말 이 수준이 떨어지는 조작을 했던 것을 제가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 댓글을 보시면요. 한동훈이가 서울 책임당원인데요. 제가 실제로 TK 민심은 어떤가요? 이렇게 댓글을 단 게 있습니다. 게시글을 단 게 있어요. 물론 한동훈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민의힘당 당원 수가 84만 명 정도 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당원 비율을 전국으로 이렇게 지역구로 봤을 때 서울의 이 당원 비율이 반올림해서 1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역별로 봤을 때.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 보더라도 8분이 다 계시다고 생각했을 때, 가정했을 때 서울 지역에 한동훈이라는 인물 갖고 있는 당원분이 뭐 책임당원이 됐던 일반 당원이 됐던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이 8분 중에 서울에 사시는 분이 한 명에서 많게는 두 분이라는 거야. 100%에서 우리가 단순 계산으로 했을 때. 뭐 이것만 보더라도 그냥 한동훈이에요. 이놈이 게시글에 쓴 글을 보시면
한동훈인데 8명 중에 1명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뭐라고 썼느냐. 95번 보십시오. 커서 빨간색 커서 보시면 저는 서울의 책임당원입니다. 일반 당원도 아니에요. 책임당원입니다. 실제 TK 민심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저는 한동훈인데요. 거기 민심은 어때요? 요 지랄을 했던 겁니다. 한동훈이가. 네, 그래서 너무 찾기가 쉽습니다. 예, 요놈 찾기가 너무 쉽고 굳이 뭐 이런 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정말 그 한동훈을 지지하는 정신병자들 말고 여러분들 포함 저를 포함한 정상적인 뇌를 장착하고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동훈 당대표 지금 깜도 안 되지만 그놈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일들이 막 일파만파 퍼졌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시를 해야지. 야, 이거 발본색원에서 이거 어떤 일인지 빨리 경찰 수사 의뢰 맡기고 이거 빨리 해소를 시켜라. 근데 안 해. 지에 대한 뭐 협박글이라든지 이런 건 본인의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이렇게 자신을 협박하는 글은 바로 삭제를 합니다. 119에 신고를 해서 자기 신변 요청도 하고 고발을 하는 놈이에요. 고소를 하는 놈이에요. 뭐 한동훈이라는 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소 고발 참 좋아하는 놈이죠. 그런데 이놈이 아가리를 딱 쳐닫고 있는 부분들이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있어요. 본인이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아가리를 딱 제복틀로 틀어 잠그고 아무 말 안 해. 자기 마누라 외제차 산다고 그 돈 많은 집구석에서 우리 돈 없는 사람들도 몇백만 원 아끼려고 그런 짓거리 안 하잖아요. 근데 고위 간부들 우리 뉴스 나오는 거 보면 부서 옮기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어? 위장 전입 같은 거 그런 거 봤어. 자녀 교육 때문에. 근데 이놈의 집구석은요. 마누라가 뭐 돈 몇백만 원 없습니까? 그거 아끼려고 한 달 동안 주소 이전을 전입신고했다 다시 기어 들어오고 여보 300만원 굳었어 나 잘했지? 잘했어. 이 X라는 두 부부 말 못하죠. 그리고 명태균 관련해서 말 못합니다. 기껏 한다는 말이 뭐예요? 4일 만에 기껏 한다는 나라가 막 들썩들썩 거리는데도 당대표라는 놈이 야당의 이 공격이 들어오면 막을 생각은 안 하고 아가리를 딱 쳐닫고 있다가 4일 만에 기어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명태균 같은 정치 브로커에 대해서는 나는 상대할 수 없다. 이런 하나만한 미친 소리만 하고 자빠졌고 본인의 게시글에 대해서도 아무 말 안 해. 아니 지 이름으로 지가 안 했다 하더라면 더더욱이 동명이 있다면 빨리 색출을 해라. 그리고 빨리 매듭을 지어라. 이게 정상 아닙니까? 말을 안 해. 말 못하죠. 지가 쓴 거니까. 태블릿 PC 조작? 변희재가 그렇게 고소하고 집구석에게 찾아가고 집회를 하고 마누라한테 한동훈 가족에게 네 애비가 네 남편이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가 증거 조작을 했다. 어? 검사라는 놈이 빨리 자백을 시켜라. 이렇게 집회를 한 번도 아니고 수차례 하는데도 변희재에 대해서 입도 펑금 못해요. 이놈이 원래 그런 놈이야. 문재인? 내가 맨날 그러잖아. 이 한동훈 지지하는 정신병자들. 나는 사람으로 안 봅니다. 이 정신병자들은요. 하나만 물어보라고. 야, 빵시기를 고소하던가 변희재를 고소하던가 문재인에 대해서 문자만 거론 한번 해보라 그러라고. 아, 칼이 못 열지요. 지 뒤지려고 누구를 고소하고 지 주군을 문재인 상황을 갖다가 어떻게 조남을 거론합니까? 못한다고. 기껏 해봐. 잘하는 거 하나 얘기해봐. 그럼 어디 아니래. 어디 아니 잘하는 겁니까? 아이 나 참나. 제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민의힘당에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쓰고 계시는 8명의 한동훈 중 진짜는 밝혀진 겁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이쪽 부분에 어떤 상품이 올라오면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쿠팡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쿠팡 이용하실 때처럼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셔서 사시면 돼요. 그러면 채널에 좀 도움이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많은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